비피섬에 다녀왔다. 라싸다 항구에서 페리를 타고 갔다. 100바트 내면 항구에서 숙소로 픽업 온다. 페리 비용은 600바트로 왕복 1200바트이 된다. 픽업 비용까지 합치면 1400바트이다. 지금 타고 있는 게 픽업은 로뚜인데 픽업은 무려 예정 시간보다 15분이나 늦게 왔다. 그래도 항구에 배 시간보다 일찍 도착은 했으니 그걸로 만족한다. 항구에 도착하면 승선권을 확인한 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준다. 그리고 이름, 여권 정보, 국적,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기록하고 승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비피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특히 서양인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런 걸 보면 태국의 관광 산업이 점점 회복세로 전환해 가는 것 같다. 그에 따라 입국 규제도 차차 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푸켓에서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한국인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비피섬 가는 항구에서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한국인 두 명을 볼 수 있었다. 드디어 출발한다. 매점 옆에 화장실이 있다. 그냥 배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느낌이다. 물은 온수기도 없는데 매우 뜨겁다. 창문 같은 것도 있다. 바깥쪽으로 나가본다. 난간이 굉장히 낮아서 발을 헛디디면 큰일 날 것 같다. 드디어 피피섬에 도착했다. 푸켓의 붕어 줄자덤이 보인다. 섬에 도착하면 환경 보호 요금 20바트를 내야 된다. 20바트 내면 이런 표 같은 것을 하나 준다. 이렇게 피피섬의 똔싸이 항구에 도착하면 보통은 숙소에서 픽업을 나와 있을 것이다. 피피섬에서는 육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택시보트라고 하는 배가 픽업을 나온다. 여기에서 자신의 숙소명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면 된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내 숙소는 보통 숙소가 아니었다. 내 숙소처럼 무료 픽업을 오지 않을 경우 보트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나처럼 숙소가 롱비치에 있을 경우, 그리고 동시에 짐이 별로 없을 경우, 그리고 체력이 넘쳐나는 경우 걸어갈 수 있다. 똔싸이 항구에서 걸어서 대략 30-40분 정도 이런 길을 걸어가다 보면 롱비치가 나온다. 이런 게 싫으면 그냥 보트 택시를 300바트 주고 타면 된다. 난 흥정하기 귀찮아서 그냥 300 주고 탔지만 깎을 자신이 있는 사람은 시도해보면 된다. 아무튼 택시보트 타고 가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줬다. 내가 다른 열대지역의 바다는 일본 오키나와 빼고는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아직은 태국 바다가 나에게는 최고이다. 여기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바다 빛깔을 보여주는 것 같다. 아무튼 이렇게 같은 섬 안에서도 배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신기하다. 한국 같았으면 나무숲을 다 깎아내버리고 도로를 깔았을 것이다. 배를 택시처럼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한국에서는 이미 한번 실패한 적이 있다. 내 생각에는 겨울 때문인 것 같다. 여름 한정으로 프로모션이랑 연계해서 운영하면 잘 될지도. 어쨌든 5분 정도 보트 택시를 타고 이동하니 숙소에 도착했다. 이 숙소의 최대 장점은 바닷가 바로 앞에 있어서 찾기가 쉬웠다는 점이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숙소이다. 이 숙소에서는 오후 12시, 오후 1시 반, 오후 3시 반에 무료 픽업을 오기 때문에 오후 3시 45분 페리로 도착한 나는 무료 픽업 보트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คนเดียวครับอยู่ที่ไทยเหรอคะเป็นห้องสแตนดาร์ดมา2คืนอันนี้เป็นคูปองอาหารเช้านะคะอาหารเช้าเริ่ม7โมงครึ่งถึง10โมงก่อนทานอาหารเช้าโชว์คูปองที่พนักงานของร้านอาหารได้เลยค่ะอันนี้เป็นรหัสไวไฟ โอเคของเราเปิดมื้อเที่ยงถึง5โมงครึ่งนะคะแต่ว่ามื้อค่ำของเราไม่ได้เปิดดินเนอร์เราไม่ได้เปิดแต่ว่าจะมีรีสอร์ทถัดไปเขา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น่าจะเปิดถึงประมาณ3ทุ่มแล้วก็วันที่เช็คเอาท์เรามีเรือไปส่งให้ฟรีที่ท่าเรือนะคะเรามี5เวลามี8โมง9โมงเช้าแล้วก็เที่ยงบ่ายโมงตรงแล้วก็บ่าย2ครึ่งในห้องมีชาน้ำดื่มกาแฟให้ฟรีนะคะ ใช่ครับแค่นี้ครับโอเคค่ะบ๊ายบาย
어리맨님 마이미 테스코 로타스 마이미 마이미 딕시 마이미 카 오케이 참고로 저 직원이 이야기한 미니마트는 숙소에서 걸어서 약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끄룽씨 은행 ATM이랑 같이 붙어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편이다. 이게 저 미니마트 안에서 찍은 건데 저 사이즈의 생수가 20바스를 넘어가는 것은 처음 본다. 또한 저 사이즈의 콜라를 저렇게 25바스로 파는 것도 처음 본다. 저것도 30바스면 꽤 비싼 거다. PP섬의 다른 가게들도 다 이렇게 비싼 편이다. 물론 섬이라서 물류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PP섬에서 그나마 양심적인 가격의 식료품을 찾고 싶다면 한국 근처의 세븐으로 가길 바란다. 나는 거기에서 몇 가지 품목들을 육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가령 저기 써져 있는 코코맥은 육지에서도 25바시고 저기 써져 있는 소프트롤도 육지에서도 20바시다. 다만 저기 써져 있는 제로콜라는 육지보다 약간 비싼 것 같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돈사이 항구 바로 앞에 이렇게 태국 상업은행 및 ATM이 있다. EXK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여기서 뽑는 게 좋다. 왜냐하면 섬 안에 여기 말고 SCB ATM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한 군데 찾아내긴 했다. 바로 이곳이다. 이 숙소 옆에 이렇게 붙어있다. 지도상에선 대략 이 정도 위치에 있다. 이 근처에 있는 끄룽 은행 ATM은 EXK 카드와 제휴를 맺고 있지 않아서 돈 인출 자체가 안 된다. 아무튼 다시 숙소 얘기로 돌아가자. 이 숙소에는 몇 가지 신기한 특징들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독채 앞에 이렇게 물 항아리 같은 게 있었다는 거. 해변가에 다녀오고 나서 신발에 묻은 모래를 씻어내는 용도였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 수압이 굉장히 약했다는 것. 내가 본 숙소 중 거의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다. 세 번째로는 개미였다. 처음에는 독채 앞에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침실에서도 보였다. 네 번째로는 옷걸이였다. 옷걸이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숙소는 처음 봤다. 옷걸이 도둑으로부터 옷걸이를 지켜내기 위한 최고의 묘안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밤에 굉장히 많은 소리가 들렸다. 일단 숙소가 바다 바로 앞에 있다 보니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고 배 엔진 소리도 들렸으며 이름 모를 새 소리도 들렸고 특히 나는 여기서 뚝개가 우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다. 녹음하려고 하면 우는 것을 멈춰서 녹음은 못했지만 까지 온갖 소리가 다 들렸지만 그래도 그게 개 짖는 소리보단 나았다는 거. 조식도 나름 괜찮은 편이었다. 아침을 먹고 롱테일 보트를 대절해서 스노클링을 나갔는데 정말로 엄청난 바닷속 풍경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었다. 처음에 상어를 볼 수 있다는 샤크 포인트를 가장 먼저 갔는데 아쉽게도 상어는 볼 수 없었지만 말이다. 상어뿐만 아니라 물고기 자체가 별로 많이 없어 보였다.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마야베이 앞에 있었던 스노클링 포인트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스노클링 하면서 갔던 포인트 중에서 제일 깊은 곳이었다. 거의 7, 8미터는 되어 보였다. 이렇게 깊은 곳에서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저기 저 사람들을 보면 깊이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올 것이다. 깊은 만큼 풍경이 더 신비롭게 느껴졌다. 특히 이때
그 다음으로는 영화 더 비치의 촬영지로 유명한 마야베이에 상륙했다. 그 영화의 원작은 소설인데 작가가 태국을 여행하고 나서 쓴 작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화 곳곳에서 태국 여행지에 대한 감상이 드러난다. 기생충 같은 관광객들이 많은 팡안섬에 가서 개후회했다는 그런 감상 말이다. 디카프리오가 태국을 더럽히지 말라며 기관총으로 관광객들에게 총기 난사를 하는 장면도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진짜 웃기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한다. 영화는 이곳 마야베이에서 상당 부분을 촬영했지만 정작 태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했다. 몇 가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수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조금이라도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안내원들이 제재하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아까 스노클링한 곳이 깊었던 이유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로사마베이라고 마야베이 뒤쪽에 위치한 포인트에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여기도 굉장히 끝내주는 포인트였다. 니모로 유명한 흰동가리도 볼 수 있었다. 아무튼 이 포인트를 끝으로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으려고 했는데 10분이 넘어가서 유감스럽다. 느낀 점은 몇 번이라도 다시 오고 싶은 곳이며 이런 곳에 자주 오 정도이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점. 직접 가서 그 신비로움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란다.